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된 ITC 학생 송명주라고 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졸업생 대표로 졸업사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제가 ITC를 시작하게 된 건 초등학교 3학년 10살쯤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란 시간이 지나 벌써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처음에 제가 ITC를 시작할 때쯤엔 솔직히 저에게 버거웠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수업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민망하기도 하고 울 만큼 힘든 일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힘들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제가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저를 성장하게 했고 그 순간들이 모여 오늘 졸업까지 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졸업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중간에 ITC를 포기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순간이 되니 그렇다면 정말 아까웠을 것 같습니다. 수업하면서 얻은 많은 것들이 지금 졸업하는 이 순간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ITC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공개 수업을 통해서 발표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토론을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허주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사고력 등이 지금의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런 멋진 경험과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를 여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큰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황하은 선생님과 모든 ITC의 선생님 그리고 대표님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졸업생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긴 수강 기간 중 각자의 힘듦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역경을 딛고 성장해 드디어 풍성한 결실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양분 삼아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졸업생분들도 ITC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을 양분을 삼아 세상을 바꾸는 훌륭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